자, 물가가 치솟아요. 치솟아요. 네. 네. 근데 소득도 같이 치솟아요. 아. 이거는 괜찮죠? 그죠. 괜찮아요. 네.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. 예. 아, 네. 그렇죠? 자, 네. 두 번째. 네. 어, 소득이 쪼그라들어요. 쪼그라들어요. 별로죠. 네. 근데 물가도 다 떨어져요. 그래서 그 소득으로 물건을 살 수는 있어요, 여전히. 네, 네, 네. 이거 그나마 괜찮죠? 그렇죠. 네. 괜찮아요. 이게 디플레이션입니다. 네. 디플레이션. 자, 마지막으로. 네. 이제 물가는 치솟는데 네. 소득만 쪼그라들어요. 아. 이건 어때요? 좀 힘들죠. 이건 좀 힘들어요? 못 살겠어요? 못 살겠어요. 힘들 살겠죠. 네.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. 아.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침체되는데 네.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. 아.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오. 정리하자면 네. 고물가 저성장입니다. 아. 저성장은 계속되는데 네. 소득은 안 느는데 네. 여전히 물가는 높다. 오. 스태그플레이션인 거. 어렵지 않죠?